비 오는 날 안전운전에 도움되는 유리 관리에 필요한 유막 제거제 중 최고의 제품을 찾았습니다. 11개 제품을 비교하여 제거 성능과 백화 현상이 있는지 비교를 해봤고 유막 제거 후 코팅하면 안전하게 빗길 운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능의 제품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유막은 차량 유리에 오염물이 붙어 우천시 물기를 머금는 유리의 유분기입니다. 차량의 매연과 미세먼지, 각종 오염물이 유리에 붙어있는데 오래 방치해두면 세차로도 지워지지 않는 게 유막입니다. 산화세륨을 물과 희석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숙달된 분이 아니시면 엄청난 백화현상과 도장면이 튀어 코팅층과 차량의 클리어층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이와 같은 단점들을 보완해서 만든 게 각 브랜드별 유막 제거제입니다. 먼저 1차 제품 8종을 준비했습니다. 제품 선정은 좋다고들 하는 입소문과 제가 직접 써본 것들을 모아 비교를 해봤습니다. 유막 제거보다 힘이 든 게 발스코팅 제거입니다. 전면 유리엔 웁시 발스코팅제가 시공 후 84일 동안 시공이 되어 있었으며 발스코팅 제거를 기준으로 유막 제거제를 비교했습니다. 불소 성분과 실리콘 성분, SiO2 성분의 발스코팅제 제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식, 습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터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공지합니다. 타월을 절반으로 잘라 손으로 작업했으며 물기 없이 약재만 타월에 도포한 뒤 동일한 횟수로 문질러 젖은 타월로 닦아가며 발스코팅제가 날아간 부분을 비교했습니다. 코팅제 제거 전 백화현상을 비교하기 위해 웨더스트랩 플라스틱 부분을 8등분을 나누어 유막 제거제를 과도하게 묻힌 뒤에 40분 뒤 린스하여 백화현상이 얼마나 생기는지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큐텍 Y1 유막제거제, 불스원 크리스탈 유막제거제, 하이퍼실드 유막제거제, 소프트 99, 글래스 리플래시, G73 제품을 각각 20번 왕복했습니다. 성능이 좋은 편이라 생각보다 너무 많이 커팅제가 벗겨져서 그 이후로는 3번 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월을 가지고 손으로 하는 작업이기에 과학적이지 않고 전문가 기준이 아닌 일반인이 기계 도움 없이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상황과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비교해본 거라 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4개 제품 중 가장 큰 부분이 날아간 곳은 크리스탈 유막 제거제였고 아큐텍 Y1 부분이 제거가 조금 덜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4개 제품은 왕복 6번 지나가면서 제거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도깨비 유막 제거제, 일본 블레사의 BLTG, 카프로 세리글래스, 라보코스메티카 비트레오. BLTG가 가장 좋았으며 비트레오 제품도 발스코팅 제거가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용했던 타월을 약재를 짜면서 점성을 비교해보니 가장 묽은 제품은 하이퍼실드가 코팅제 같이 흘러내리는 점성을 가졌고 비트레오와 크리스탈이 물감 같은 꾸덕한 제형을 보였습니다. 짜고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물을 묻혀서 사용하는 습식 작업이 어울릴 것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약간의 차이점은 있었지만 비교적 비슷한 점성을 가진 제형을 보였습니다. 아래쪽은 습식으로 작업하려고 했지만 예상보다 발스코팅 제거 성능들이 좋은 제품들이 많아 성능 격차 차이점을 두기에 똑같이 건식 작업 후 습식으로 닦아 확인했습니다. 8개 제품 중 제거 성능이 낮았던 4개 제품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넓은 면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크리스탈, G73, BLTG, 비트레오입니다. 이전 제거 테스트 비교로 일부분 발스코팅이 제거가 된 점은 감안하시고 전체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탈은 제형이 살짝 있어서 부드럽게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G73은 크림 같은 제형이었습니다. BLTG는 일본 세차인들 사이에서 품절이 될 정도로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비트레오는 두 손으로 짜야 원활하게 나오는 꾸덕한 제형이었습니다. 타월과 손으로 발스코팅 제거력이 높은 제품은 크리스탈 유막 제거제와 소프트 99 글라스 G73 제품입니다. BLTG와 비트레오도 제거 성능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비트레오가 점성이 있는 제형이라 손과 타월로 작업하기엔 어려워 어느 정도 물기가 있는 작업이 어울릴 것 같은 케미컬이었습니다. 마지막 가장 좋은 두 개 제품 크리스탈과 G73 제품을 반반 비교해봤습니다. 크리스탈이 작업하면서 사라지는 스타일인 반면 G73은 마르는 경향이 있어 약간의 수분이 있으면 더욱 작업이 쉬울 것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젖은 타월로 닦아 비교해보니 제거 성능 차이는 크질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제거력에 같은 회사 제품처럼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전면 유리 발스코팅 제거 작업 후 테스트 전 발라두었던 플라스틱 트림에 말라있는 유막 제거제를 물로 헹궈봤습니다. 먼저 약한 수압의 샤워 노즐로 린스해보니 운전석 4개 제품 중 제거력 성능이 좋았던 크리스탈 유막 제거제가 가벼운 수압으로는 완벽하게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반면 나머지 제품들은 약재가 하나도 없이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조수석 부분에선 4개 제품 중 도깨비 제품만 린스가 깨끗하게 가능했고 나머지 제품은 모두 하얗게 남아있었습니다. 세차장 고압수가 아닌 약한 물살로 작업 시엔 실수로 고무나 플라스틱에 묻을 경우 재빨리 지우거나 말라도 쉽게 헹궈지는 제품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고압수로 강하게 헹궈보니 크리스탈 유막 제거제도 약재가 씻겨져 내려가긴 했습니다. 고압수로 린스를 해도 부분 남아있는 비트레오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거나 약재가 묻었을 경우 건조가 되기 전에 닦아주는 게 백화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막 제거제의 가장 중요한 제거 성능과 백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법한 상황으로 비교해보니 최악의 조건에서도 쉬운 작업성에 강한 제거력과 실수로 고무와 플라스틱에 조금 묻어도 건조화되어도 헹궈지는 G73 제품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불수원 크리스탈 유막 제거제를 추천합니다. 블레사의 BLTG 제품은 습식 작업 시 더 좋은 성능을 볼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유막 제거제도 모두 물기가 있는 유리에 작업하는 습식 작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티로는 점성이 있어 기계로 작업할 때 어울릴 것 같은 제품이며 유막 제거제라는 이름이 아닌 유리 연마형 제품이니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막 제거제를 종결 지으려고 했지만 일본에서 직접 구매한 프로스테프 레인몬스터 유막 제거제도 제 손에 들어왔고 네이버 스노우폼 카페에서도 가장 좋다고 추천받은 프로스테프 키로빈 유막 제거제도 구매를 했습니다. 단독 사용으로 어느 정도 성능의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웁시 유막 제거제까지 G73 제품과 함께 비교를 해봤습니다. 웁시 제품이 비티레우와 비슷한 꾸덕한 제형이었으며 입구 부분에 노즐이 따로 없어 크게 뭉쳐서 나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레인몬스터가 조금 더 점성이 있었으며 키로빈과 G73은 비슷하게 묽은 제형이었습니다. 왕복 3번씩 타월로 닦아주었고 점성이 덜한 레인몬스터 제품은 마르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물기가 있는 타월로 닦아보니 레인몬스터와 웁시는 비슷한 제거력을 보여줬고 G73과 키로빈이 제거력이 더 좋아보여 두 제품만 다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번엔 유리에 케미컬을 짜주고 동일하게 왕복 5번 타월로 닦아 젖은 타월로 닦아보니 G73 제품이 제거력이 더 높았습니다. 저희 픽은 글라스 리플래시 장기 지속형 글라코 G19 제품이 시공된 유리를 손과 어플리케이터로 발수 코팅을 제거해봤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어플리케이터보다는 타월이 더 편하게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수분 조절과 넓은 면적, 힘의 전달, 손가락의 컨트롤로 구석지고 좁은 것도 수월하게 작업되어 웬만한 어플리케이터보다는 타월이 더욱 편했습니다. 레인 몬스터에 있던 어플리케이터인데 이거 한번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적당한 물 있죠. 약간 수분만 조금. 되기는 하는데 타월이 약간 마찰력이 더 많아서 그런지 확실히 더 잘 닦입니다. 컨트롤도 좋고 약재를 먹는 양은 좀 많을 수 있겠지만 작업 난이도는 저는 타월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극세사 타월은 큐머스 롤 타월 같이 얇고 작은 사이즈가 적합했으며 물기가 조금 있는 타월로 닦아 유리에 적당한 수분을 남긴 뒤에 타월에 약재를 짜고 작업하는 게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빼면 가장 쉽고 빠르게 유막이나 코팅제 제거가 가능해서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엔 건조된 유막 제거제를 샤워 노즐로 헹궈보니 웁시와 레인몬스터는 하얗게 케미컬이 남아있었고 키로빈과 G73 두 제품만 헹궈진 것 같지만 키로빈은 연하게 약재가 남아있었습니다. 고압수로 헹궈보니 레인몬스터가 조금 남아있었지만 대부분 깨끗하게 헹궈졌습니다. 유막과 발수 코팅 제거 성능으로만 본다면 프로스테프 키로빈, 불수원 크리스탈 유막 제거제, 소프트 99 글라스 리플래시 G73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헹금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신다면 글라스 리플래시 G73 제품을 적극 추천합니다. 본 테스트 결과는 발수 코팅제의 불소 성분, 실리콘 성분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건식 타월로 사용한 결과이며 어플리케이터나 스펀지, 기계 사용 결과와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발수 코팅 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빗속을 고속 주행 시엔 무조건 발수 코팅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최소한 유리 발수 코팅 세정제만 사용해도 어느 정도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G19 제품은 1회 시공 후 더 빠른 적 없이 1년 동안 코팅제가 남아있는 걸 직접 경험한 강력한 내구성의 제품이며 오랜 경험 후 말라있는 코팅제가 마른 타월로도 쉽게 닦이는 쉬운 작업성으로 코팅이 가능합니다. 사이드 미러는 발수 코팅파와 친수파로 나뉘는데 개인적으로 발수 코팅을 하는 걸 선호합니다. 운행 중 물방울이 맺히긴 하지만 오염을 막아주는 코팅이 되어 있어 유막이 끼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아도 물기 제거가 수월한 게 장점입니다. 최근 소프트 99 제품의 발수 코팅제는 실리콘 계열 제품만 연구 개발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연 분해가 되지 않는 불소 성분의 제품은 신형 제품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불소 계열의 발수 코팅제들 중에선 G19 제품이 마지막 종결 제품이니 꼭 한번 사용해 보시거나 가지고 계시다면 케미컬을 버리지 마시고 유리에 코팅하여 소진해 주시는 게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초발수 코팅제 G65X 미러코팅입니다. 친수 유리를 선호하시는 분에겐 G65X 제품을 시공하는 걸 추천합니다. 사이드 미러에 물방울이 전혀 묻어나질 않아 우천 주행 시에도 좌우측 후방 시야가 환해지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에 시공해 놓으면 물방울이 맺히질 않아 비가 와도 물방울로 카메라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장마철이나 우천주행 하루 전 뿌리기만 해두면 주야간 시야확보에 도움이 되어 빗길 운전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손이나 타월의 물리적인 힘에 지워지는 짧은 내구성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일본 소프트 99 본사에 방문해서 G65X의 약한 내구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미라 코트가 왜 耐久性が 弱いのか っていうことを 소수이세 시리카 っていう 原因は 素材にある これの weak point が 1点 あるのが 壊れやすい。ああ。スプレーして拭いていって、で、水をかけると、ポロポロポロポロポロと落ちるんだけど、指でこうやってやって、こうするだけでもうね、すぐに、ブローク、潰れちゃう。というふうなものがウィークポイントで、これが耐久性長持ちできるようなものが作れると、ノーベル賞級ちゃうかい。ただそれができない。 이렇게 유막 제거제 종결 제품으로 최고 성능과 백화 현상이 없는 유막 제거제 G73, 장기 지속형 불소 발스 코팅제 G19, 연입 효과로 물방울을 남기지 않는 초발스 코팅제 G65X 제품으로 쉽고 빠르게 유막도 제거하고 간편하게 코팅하여 빗길 주행 중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아래 댓글에 라이너스 사행시를 남겨주신 6분께 소프트 99 제품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